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김포의 농가도 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으로 판명되면서 파주, 연천에 이어 세 번째 발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 파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가의 폐사한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돼지 사육 두수는 1,800마리 정도로 어제 아침 어미 돼지 4마리가 새끼를 유산한 것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어미 돼지 한 마리는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폐사했습니다. 유산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첫 발병지인 파주 농가와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 왕래는 없었지만 두 농가는 김포의 같은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저쪽 지정 도축장만 가기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도 연계 다 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다 걸렸나 보더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 반경 3km 내 8개 농가 3,2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 확진 판정에 이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의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습니다. 20일 파주에서 두 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태풍으로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나갔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